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재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언제 오버워치를 처음 시작하셨나요? 김재현 영상을 보고 난 뒤에 시작했어요. 김재현님이 하시는 걸 봤는데 너무 재밌어 보여서 시작했어요. 뭐 이러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냥 오버워치 친구가 하기를 해봤어요 이러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약구매인가 아마 그 오픈베타인가 아무튼 그때부터 시작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유튜브를 뒤지다가 3년 전 제가 오버워치를 플레이했던 그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랑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도우메이커 영상이고요, 정확히 2016년 5월달에 했었던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와, 이때 참고로 위도우메이커 제나타 몸샷 한 방이었어요. 이때 제나타가 위도우메이커한테 몸샷 한 방이었어요. 상대 위도우 없나 보네요. 와, 이때는 상대 위도우 없나 봐요. 상기였지 이때가. 아, 저가. 와, 그 상기했네요. 딱 오자마자. 아, 템 누르자. 아, 템 누를 때 이거 추억의 화면. 야, 이거 추억의 화면. 야, 추억의 화면. 야, 이거 옛날 그래픽. 아, 이거 진짜 정크랩 사기인 것 같아. 정크랩은. 야, 정크랩 너무 사기야 진짜 저거. 아니야, 안 좋아 정크랩. 뭐야, 뭐야, 사기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와우. 와우. 잘하죠. 와. 잘하네. 이거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팀. 근데 그냥 아무 말은 했어요. 오버워치 잘 모르는데 오버워치 잘하는 척 하고 싶어가지고 아무 말은 했어요. 아무 말이나. 한 명이 내가 먼저 위도우를 했는데 그냥 뺏어가 버렸. 아니, 이때 그리고 내가 여기서 위도우를 뺏었다고 했는데 이때는 중복 픽이 가능했어요. 중복 픽이. 그래서 우리 팀도, 와, 이거 잘하네. 나 뭐야. 아무튼 우리 팀도 위도우가 두 명이에요. 오, 뭐야, 잘하잖아. 야, 나도 그 해 좀 주렴. 너 잘하잖아. 아무튼 이때 빠데는 중고픽이 가능했어요. 야, 우리 좋다. 포탑 좋아. 이때 포탑. 그래서 지금 보이시죠? 여기 토르비언이 두 마리야. 상대 위도우가 왜 쏘는 걸까요? 아무도 없는데. 누가 있으니까 쏘겠지. 그리고 이때 토르비언의 특징, 하루 종일 저 포탑만 고쳐요. 하루 종일 자기 포탑만 고쳐. 이때 토르비언 유저 특징이 하루 종일 자기 포탑만 고쳐요. 아, 그리고 이때 토르비언은 방어구를 줄 수 있었어요. 방어구를. 아이고, 내가 왜 썼지? 이때 맵을 잘 몰라가지고. 우리 지금 알잖아, 저기 오른쪽에서 쏜다는 거 우리는 아는데 이때는 맵을 잘 몰랐어요. 레벨 20이잖아. 레벨 20. 오, 잘한다. 어디 갔나 했더니 저기 있었구나. 조금 앞으로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애들 실력이 안 좋아서. 오, 실력이 안 좋아요 상대들이. 조금 앞에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역시 위도우는 본진에 짜져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하네요. 짜져 있으라고 하네요. 힐러가 없었어. 루시우밖에. 이야, 멋있구만. 폭탄 맞아라. 야, 니 바스티온이다. 야, 미친, 깜짝이야. 이때는 바스티온이 엄청 무서웠어요. 이때는 바스티온이 엄청 무서웠어. 야, 정크레이시였는데 분명 바스티온으로 바뀌어있네. 놀래라. 한번 더 해볼까요? 이번엔 누가 있을까나. 이때는 바스티온이 최강자였지. 아네, 정의가 빛깔친다. 오, 잘 나오는데. 본진 지켜라. 틈새를 공략하네 위도우가. 상대 위도우가 일단 그냥 아무 말이 됐어요. 아무 말이나 그냥 아무 말. 야, 좀 앞으로 나가. 앞으로 좀 나가 좀. 방금 태웠으면 같은데. 본진에만 있지 말고 좀 앞으로 좀 나가. 아, 혹시 한번 성공해야 되는데 이거. 앞으로 나가 좀. 오, 헤드샷. 오, 나이스 굿. 저 토르비언은 아직도 자기 포탑만 고치고 있어요. 저기 오른쪽에. 아, 저거 못 잡네 계속. 이
이토르 미안해. 계속부터 자기 포탑만 고치고 있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거야. 아, 괜히 나댔다. 아이씨. 그러니까 왜 나댔어? 이때도 좀 잘한다 싶으면 나대는 게 여기도 똑같았어. 너무 나댔다. 이겼네요. 굿. 이겼죠 여기서. 나이스 개굿. 이렇게 제 3년 전 영상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지금이랑 달리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멋있는 척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때는 제가 실력파 유튜버를 하려고 했습니다. 위도우 장인을 하려고 했어요. 사실 정글에서 떡하니 우리 오버워치 위도우 메이커 패기 유행 최대 한자리에서 시간 끌기 오버워치 위도우 메이커 트레이서 상대법. 아 맞췄어야 되는데 이거 큰일났다. 그리고 이때는 트레이서 한방이었어요. 그리고 파라 상대법. 그래서 정의가 빗발친다. 좋아요 2개 감사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좋아요 2개 감사합니다. 위도우메이커 훅샷 공략 강의 드랍샷 에어샷 다운샷 10% 올라갔다가 마지막 올라갈 때쯤에 스페이스바. 자 여기서 내가 한번 잘라볼게요 쟤를. 나이스! 이렇게 쓰는 게 훅샷이. 좋아, 싫어요 누구냐? 싫어한 게 누구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오랜만에 3년 전 저의 모습을 봐봤는데요. 왜 이 영상들이 비공개냐면은 쪽팔려서 비공개났는데 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조금이라도 풀게 되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은 만족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